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관에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줄 모르고, 일단 저희, 안녕하세요. 저는 백은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현입니다. 이 둘이 이 정도 밝아야 되나요? 눈이 앞에 잘안 보이는데. 노래 나올 것 같으시죠? 영화, 계속, 네. 저희, 사실은, 오늘 원래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팟캐스트, 배우파라는 팟캐스트에서 항상 배우들을 한명한 명씩 파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으로 토미 디스턴을 그냥 파달라 정도로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듣고 이 자리를 응했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가 사실 이 배우 한 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혼란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지 저 역시 좀 상당히 기대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진 대표님. 네, 이 자리에서 다들 같이 영화 보셨을 텐데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약간 혼란스러우실까요? 여기 막 피크 너무 세고 여기 되게 네, 제가 지금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아, 네. 이제 보여요. 네. 아, 네. 네, 아마도 토미 힐스턴 팬분들이 제일 많이 오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시면서 또 오늘 특별한 그 선물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되게 기념이 될 만한 것들 챙기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저기 질문 주시고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에게 다섯 분 정도 뽑아서 여기서 이제 준비한, 영화사에서 준비한 와인이 들어가 있는 또 예쁜 패키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또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영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전 사실 이번에 이걸 지금 두 번째 보게 됐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더욱더 큰 혼란이 지금 머릿속에서 막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기 더 좋으세요? 더큰 혼란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약간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영화가 딱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만한 벤티 사이즈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를 먹었는데 1시간 40분 정도부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영화가 좋았다고 느껴지는 영화는 사실 뭐 아주 리얼리티에 입각해가지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주 실험적인 부분이 많은 그런 영화고, 그 실험을 사실은 하나의 어떤 소우주라고 할수 있는 이 하이라이즈, 그러니까 고층의 빌딩 안에서 그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지켜보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는 그런 영화였었죠.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그 토미 드스턴이 본인이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독자나 관객들이 어떤 지점에서 인물들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혹은 역겨워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공감 혹은 아니면 이해가 되는 부분과, 혹은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정말 이 비트를 벗어나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역겹다거나 혹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거나 하는 지점들이 각각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이 영화에 동참하고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어떤 부분들,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이야기를 처음 따라갈 때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딱 생기잖아요. 거의 몽타주씬 같은 방식으로, 사실 실제 갑작스럽다고 볼수 있지만, 어쨌든 이 먼로우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랭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고, 그때부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속도 자체가 그냥 과열이다 싶을 정도로 달려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큰 혼란에 좀 빠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과연 감독이 어디까지 실험을 가져갈 것인가, 혹은 어디까지 인간이 가장 지적이고 혹은 이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높고 이 정도의 것들을, 이 정도의 어떤 그 환경에서 살 만큼의 문화적인 지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만큼 야만의 상태로 떨어져 갈수 있는가를 보여줬었던 부분이 그 중간부터 이렇게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토미 드스턴의 수트 입은 모습을 따라가려고 바빴던 것 같아요. 영화가 하이라이즈 저 곡친 40cm짜리 동굴처럼 이게 이 등신대가 180cm예요. 근데 실제 키가 190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유독 부각신이 많아서 샤워한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 남자가 좀 길고 단단한 몸을 마치 잘 만들어진 거물처럼 그걸 보여주겠다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기자님 말씀대로 중간 부분부터 약간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떠올랐어요. 많이 연결이 되었던 그 수직 구조의 성공열차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노아의 방주 생각도 있었고 심지어 막판에서는 아이즈 와이드 샷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그런 영화들이 영화 속 표현이 몽타주처럼 같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사실 여기 감독님이 계시 히데리는 와 있지만 네, 감독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것들이 보통 이제 추측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지만 또 하나하나 또 얘기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추측에 서로 싱크를 조금 맞춰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토미 드스턴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 영화에서는 토미 드스턴의 굉장히 다양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춤추는 히드리도 나오고 주먹질하는 히드리도 나오고 주기적으로 옷 벗는 히드리 네, 샤워하는 히드리, 뭐 섹스하는 히드리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물론 지금까지 토미 드스턴이 연기해왔었던 어떤 그 사실 우리가 그가 데뷔한 이후로 지금까지 봐왔던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꽤 다양한 역할들 그 사이 짧은 시간 안에 해오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필모그래피가 뭐 무슨 톰 크루즈처럼 이렇게 많고 뭐 이런 배우는 아닌데 어쩌면 톰 히들스턴이라는 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뭐 로키 같은 그러니까 그 토르의 로키 같은 어쩌면 좀 동정심이 가는 악인 캐릭터 정도에서 아주 설령 멋진 그런 그 영신사 같은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영화는 정말 톰 히들스턴의 감정의 혹은 상태의 모든 그 극단적인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토미 드스턴 종합선물 세트 같은 어떤 분들은 아 나 이건 정말 먹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들어있는 원래 종합선물 세트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 배우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또 다른 방식의 아주 도라이 같은 매력도 좀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다시 좀 확연하게 느끼게 됐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영화가 토미 드스턴의 얼굴 이목 부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되게 조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운동자가 나올 때도 마치 그 하이라이즈 건물 안에 조명같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몸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근육질, 어떻게 보면 루크 에반스 몸은 되게 블루 컬러의 전형적인 그렇죠. 근육질 몸인데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근육 같은 느낌? 토미 드스턴 몸면에 되게 아주 세심하게 쪼갠 근육을 가지고 있고 몸도 태닝을 하지 않았지만 하얀색 정말 몸이잖아요. 영화와 잘 맞게 외모를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끝까지 그 옷을 안 벗잖아요, 그레이 수트를. 네. 그 마지막에는 그 장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 회색으로 한쪽 눈에만 메이크업하는 네. 페인트 메이크업을 보여주는데 아 참 저 배우가 저는 되게 개성이 강한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면서는 아주 이런 모던한 영화에 잘 어울리는 아주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기억을 주님께 받은 것 같아요. 토미 드스턴이 조금 노안이긴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81년생이네요. 81년생에 비해서 실제로 뭐 봐도 그렇고 어떤 영화 속에서 맡은 역할들은 굉장히 어떤 곳에서든 가장 좀 성숙한 느낌 혹은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사실 가장 미쳐가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대로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제일 잘 적응하는 그런 남자의 느낌 같은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게 아마 단순히 노안이다 이런 게 아니라 토미 드스턴은 굉장히 원숙 그러니까 아주 노련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물론 우리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알든 모르든 아니면 뭐 우리 모두 다 느끼는 어떠한 강력한 계급 안에서 사실은 또 돌아가고 있는 곳이긴 하겠지만 영국이라는 곳, 뭐 특히나 이 원작이 됐었던 하이라이즈와 영화의 모든 만들어진 영국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확연한 계급 구조 안에서 계급이 사회적 계급이 확연하게 너무나 나눠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그 관객들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국의 관객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토미스턴 같은 경우는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금수저라고들 얘기를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실제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중산계급이었고 그러나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적으로도 이렇게 말하자면 귀족 계급을 이렇게 갖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흔히 얘기하자면 어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류층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 사람 뭐 이튼스쿨 졸업하고 나가지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 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전형적인 상류 계층의 모든 혜택들을 쭉 받아오면서 그렇게 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 속에서 자신이 연기하는 25층 정도 되면 여기서 보면 미들 클래스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계층을 연기하는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어디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내세우는 방식의 홍보나 혹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토미 디스턴 같은 경우는 인터뷰 기사나 혹은 아니면 많은 부분들의 기사 같은 것들이 그의 어떤 학력 혹은 아니면 그의 집안, 그의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도드라진 방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 안에서는 그 질문들, 그러니까 나의 계층, 나의 어떤 상태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어딜 봤었을 때 그것이 교만해 보이지 않는 것인가 혹은 아니면 자신이 이게 타고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혹여 더욱더 교만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아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본인 안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좀 들어갔을 만한 그런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들도 귀여움을 솔루션으로 택했나 봐요. 약간 저는 가장 흡사하게 느꼈던 영화 중 하나가 크리스찬 베일 나오는 아메리칸 사이코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아메리칸 사이코 영화에서 크리스찬 베일은 좀 베일듯이 날카로운 좀 기괴함에 가까운 차가움을 보여주면 토미스터는 뭔가 애잔한 구석이 있어요. 뭔가 여기서 되게 악역이라든지 착한 역할로 분류되지 않는 뭔가 되게 좀 지켜져야 될 것 같은 소년성이 보이는데 아마 그거는 토비랑 같이 나왔을 때 되게 심하게 느껴진 게 그 양복담이 걷어 올려서 약간 조금 긴 거미다 팬츠 정도 길 입고 다니잖아요. 문라이즈 킹덤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 둘이 같이 있으면 네. 뭔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남자 특유의 소년성이 있는 것 같아요. 토비 되게 아이 버전 폴다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네. 근데 이 친구도 참 기괴한 그런 등장이기도 했었고 이 친구가 계속 들고 다니는 어떤 만화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만화경 같은 방식으로 어쩌면 보고 있는 이 세상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실제로 이 영화는 영화 사실 1975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고 원작인데 실제 어쩌면 우리는 미래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미래는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어지고 있는 뭐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실제로 75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도 훨씬 넘게 그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저것은 아주 과거의 상상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어쩌면 지금 현재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극단적인 경고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방식의 고층빌딩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도 뭐 어떤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그리고 그런 방식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뭐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는 어떤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씩 웃어서 기자님이 네. 좀 당황하셨는데 건물도 주인공 중에 하나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네. 건물이랑 얘기했다는 것처럼 저 보는 데 좀 이상한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왜 저기는 수영장을 꼭대기에 안 만들었지? 왜 수영장을 인피니트 풀로 안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일하게 그 건물 중에서 펜트하우스에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요. 아, 네, 그 20층에 이렇게 뚫어서 인피니트 풀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영장만 생각보다 좀 후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거기 되게 무슨 스포츠 센터 수영장 같잖아요. 되게 좁아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 토미 리스턴이 안 들어간 게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되게 안 들어가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 그 수영장이요? 네. 별로더라고요. 저 건물에 유일하게 안 어울리는 공간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영화에 필요한 어떤 뭐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짐, 그러니까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것들이 있고 하는 그런 구조들을 찾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70년대 정도에 지어진 영국 외곽에 있는 이 건물을 찾아내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각각의 방들 같은 경우 세트 디자인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만 실제 영화 속에서 보이는 외관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었던 60년대 아마 말 정도 유행했었던 공법으로 만들어진 철골 구조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뭐 색조로 보자면 거의 회색에 더 가까운 방식의 그런 구조물들이 실제로 지금 이제 실존하는 그런 건물이었고 그 건물을 이 영화 속에서 아주 100%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감독의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각각들의 평들은 극단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영화의 그 미술이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세트라든지 이 안에서 보여주는 뭐 어떤 위장생들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슈퍼마켓 굉장히 탐나지 않나요? 그 의상도 그렇고 캐스팅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슈퍼마켓이 저도 흥미로웠는데 시에나 밀러가 등장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팩토리걸을 했고 어떻게 보면 팝 문화의 좀 아이코닉한 비주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아주 재미있는 형상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에나 밀러는 진짜 되게 헝클어진 미가 좀 있는 그런 여자죠. 그러니까 항상 시에나 밀러를 떠올리면 물론 뭐 굉장히 예쁘던 시절,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알피 하던 시절, 주드로와 꽁냥꽁냥 하던 그런 시절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나이 들어가면서 이 여자가 정말 그 마스카라 범벅이 돼서 좀 흘러내리는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정갈하지 않은 상태의 시에나 밀러가 주는 굉장히 헝클어진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영화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시에나 밀러의 매력들을 고스란히 좀 집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극도 또 한쪽으로 보면 제레미 아이언스 같은 경우 정말 퇴폐미가 있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정말 피치갑한 퇴폐미까지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 거의 한편으로는 보면 어떤 건물을 만들어낸 건축가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뭐 더욱더 크게 본다면 가장 사실은 왜 우리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았나라고 네, 신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런 신이 있다면 저런 얼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굉장히 적절한 캐스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억지로 제목을 한국 제목으로 바꿔야 했다면 꼭대기에 신이 산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아주 직설적인 비유긴 한데 의상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로케반스는 전형적인 블루 컬러여서 네. 얘네 청청 패션. 네, 블루 컬러 패션. 네. 제레미아에서 꼭대기에 사는 신이잖아요. 네. 모든 옷이 다 화이트로 겹겹이 되어 있는 마치 고 안드레김 선생님께서 디자인해 주셨을 것 같은 의상을 얘네 입고 나오고 중산층 이제는 시에나 밀러라든지 톰스턴은 약간 프레타 포르테나 보트스키르 의상의 버전 같은 재미있는 의상들이 그 중간 계층, 그러니까 중상위층에는 컬러감이 굉장히 돋보이는 의상과 분간이 되고 그 위층과 아래층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거의 모노톤 그리고 아래쪽에는 색깔이 잘 안 보이는 어두운 조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연히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계속해서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가장 기괴한 파티가 이들이 거의 프랑스 혁명 시대 정도 때의 귀족들을 본딴 듯한 그런
파티들을 그 위층에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여전히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는 똑같은 옷들을 입고 똑같은 시대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아서 뿐이지 어떤 상류층의 사람들의 마음들은 여기서 저는 위압적으로 더욱더 얘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런 상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 위에 계신 분들은 좀 있잖아요. 네. 아주 고급 수트를 토미도 스턴이 입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서빙하는 스텝이랑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의상만으로도. 네. 그런 분들도 재미있는 장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배우파 네. 들으시는 분들 배우파 들으시는 분들 있어요? 확인사 전하는 게 혹시 계신지 부끄러우시겠지만 네. 소리 들어주시면 초대 저희 초대로 오시는 네. 분들 아 네 부끄러우시죠? 아니 사실 저희가 이게 영화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텐데 보통 배우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에서 배우를 막 파고 막 너무 좋아하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오늘 사실 영화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멍한 그게 있어가지고 저 역시도 사실 이 영화가 너무 뎁스가 많은 영화여가지고 어디 쭉 정도에 지금 맞춰갖고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조금 더 그 수위를 조금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인도 드릴게요. 네. 제일 뒤쪽에 계신 여성분? 네. 지금 저쪽 제일 끝에 계신. 예. 네. 맞아요. 손 드시고. 저기 제일 끝이요. 네. 이쪽 편 제일 끝이요. 저희 근데 이렇게 300석짜리 사귀는 줄 몰랐어요. 무서워요, 좀. 그리고 이게 단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마치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코멘트 해주신 거 잘 들었고, 네. 루크 에반스가 연기한 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코멘트나 해설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저항을 어떻게 이렇게 자극하거나 이끌어냈는데 다른 일반적인 부분들과는 다르게 뭐 정의감의 차이거나 네, 평등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이렇게 하자고 계획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저항을 어떻게 자극하고 성류층에서도 루크 에반스를 되게 뭔가 이 일의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영화랑은 조금 캐릭터가 다른 네. 것 같아서 코멘트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이 아까 루크 에반스가 연기한 그 리차드 와일더라는 이름도 굉장히 와일드해야 될 것 같은 더욱더 와일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상류층의 어떤 가지고 있는 위선들을 꼬집고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만 같은 것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말씀하셨던 대로 정의감 있게 그린다거나 혹은 이들에게 어느 한쪽이라도 마음에 그 내 마음을 둘 곳을 만든다면 그쪽에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들기 마련인데 사실 여기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그것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저열하고 혹은 아니면 그들의 노는 방식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욱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는 인간의 지금 어쩌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인간의 본성들이 계급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그냥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 본성적으로 그렇게 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를 아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아주 그냥 인간들이라는 것들이 어떤지를 그냥 밑바닥까지 조금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쩌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차드 와일더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조금 생각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정적이고 그리고 하고 있는 그 어떤 분노의 게이지 같은 것들은 감정 선택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어떠한 동정이나 혹은 아니면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객의 입장으로 이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게끔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계층,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지옥도를 그냥 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그 감독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희망 같은 것들을 어쩌면 이게 역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어쩌면 더 위약적으로 더 긍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캐릭터가 와일더 캐릭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하층민들 혹은 아니면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신화 같은 것들을 오히려 이 영화 속에서 좀 깨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제일 웃긴 부분이 사실 체게바라 같은 그 딱 포스터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명 계층 혹은 아니면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계층들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옥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도 미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결국 뭐 그 희한한 어떤 통로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서 결국은 이제 그 신과 같은 이 남자를 죽이게, 로얄이라는 이 안토니 로얄이라는 사람을 사살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어떤 방식의 통쾌함 같은 게 주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어떤 혁명이 이루어졌어 혹은 아니면 누군가를 죽였어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가련하고 모든 인간들의 이 상태들이 마지막에 보는 순간 누구에게도 동정을 갖지 않게끔 만드는 장치로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하층민의 사람, 사실 여기서 사실 그렇게까지 하층민도 아니거든요. 이 하이라이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중상층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또다시 계급을 나누었을 때 그 계급 안에서도 전혀 동정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장치로서 어쩌면 끝까지 이 멋진 남자로 꿰봤을 때 굉장히 멋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정이 안 가게 만들어줬었던 것 같아요. 정이 좀 가셨나요? 저만 혹시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냥 모든 캐릭터들이 정, 안 가게 정 떨어지게 만들어. 정 떨어지게 만들죠. 생각만 네. 들었어요. 그 에반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흑열차에서 저런 역할을 맡았던 캐릭터인 크리스 에반스잖아요, 배우님. 에반스 가문이 저런 역할들을 자꾸 맡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에반스의 앞머리도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자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하리에서 하는 생각이 나면서 뭔가 패션도 비슷한 것 같고 70년대 뭐 저항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룩을 하고 있죠 사실은 뭔가 이렇게 바비녀 옆에 있는 남자친구 같은 룩으로 만들어놨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들이 끝나고 나서도 정둘 데가 없고 맘둘 데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좀 더 벙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해피딩을 만든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도 제대로 된 비극을 만든 사람도 없어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영화도 있죠. 이제 그 극단적인 냉소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그 냉소라는 걸 그 감독이 태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아주 역의 반응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좀 저렇게까지 인간이 사실 끝까지 가진 않겠지라는 생각들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보시는 분들마다 좀 어떤 방식으로는 사실 인간 원래 저런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혹은 아니면 누군가 앞에 뭐 딱 달콤한 어떤 물질이든 계급이든 내가 더 수직 상승해서 제일 더 높은 곳으로 왔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을 가졌을 때 뭐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꼭대기엔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는 걸 역으로 또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번에는 되게 많으신데 저쪽에 손 높이 들어주신 하얀 옷 입으신 네. 손을 높이 들어주신 되게 잘 보여요. 여기가 되게 무슨 네. 강당 같아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 네. 아, 회사를 잘 듣고 있고요. 네. 저는 여기 영화 안에서 그 페인트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초반에도 분명히 샘플로 조그맣게 칠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 약간 광기에 미친 사람들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이제 맨이 페인트를 사수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페인트를 막 미친 듯이 막 칠하고 그 이후에 또 막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번복이 이후에는 되죠. 네, 또 다시 옷에 묻은 페인트를 없애는 장면도 나왔고요. 그래서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거를 좀 묻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거기 그 느끼는 부분에 따라서 뭐 감독님이 만드신 의도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기는 쉽게 농어로 얘기하자면 약간 간지내려고 저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페인트로 간지내서 마지막에 보면은 페인트가 되게 그 뭐지 워싱한 것처럼 옷 전체를 되게 룩을 바꿔주는데 간지내려고 했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입주를 하고 나서 어떤 것도 침대 외에는 세팅을 안 하잖아요. 아마 꾸미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간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색깔이든 뭐든. 그런데 이 사람도 이 공간에 크게 애정을 못 느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아주 작게 칠했을 때 이걸 해볼까라는 조금의 마음을 품었다가 전혀 그 다음에 안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이 건물 안에서 이 자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페인트 칠 정도였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광기의 상황으로 접어들었을 때 슈퍼마켓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게 페인트 통 남아있는 그거였고 그걸 들고 와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 이 남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이삿짐을 풀진 않잖아요. 자기 이삿짐을 풀지 않고 사실 이 공간에서 난 새 출발을 할 거고 원래 이제 뭐 설정적으로는 이혼한 이후에 이제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남자라는 게 이제 어떤 설정인데 그러면서도 도저히 이 공간이라는 것에 마음을 어떠한 짐 하나도 풀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자신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같은 것들이 계속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페인트칠은 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이 공간에서의 나만의 어떤 색칠 혹은 아니면 나의 인장 같은 것들일 수 있겠고 처음에 색칠을 할 때 그 조그마한 그 창문 옆으로 바깥의 색이 보이는데 그 하늘색과 굉장히 동일한 방식의 색을 칠하게 되죠.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칠해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조차를 아예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늘의 색깔과 가장 유사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늘색 하면 그 파란색이 아니라 사실 그 정도의 회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아까 그 영화 속에서 나왔었던 그렇게 뭔가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자기가 그 속해 있는 이 테두리 범주 같은 것들을 좀 지우겠다라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아마 처음에 하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이 들었었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들 중에서 위로 갈수록 정말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 몸을 맞춰가지고 그냥 살겠다는 생각을 그 윗사람에게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지라는 이야기를 제레미 아연스가 여기서 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남자는 그런 곳에서 딱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는 생각은 사실 처음에 페인트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점점점 자신과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할 때 뒷부분으로 갔었을 때는 랭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명현이는 뭐 이런 왜 제 이름 가지고 자기 이름 내 이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네 명현이는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신 자체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아까 다시 썼던 거는 그냥 사실 조금 더 깨끗한 상태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고 아마 페이지는 뭐 여러 가지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제 생각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이번에는 되게 많은데 어떡하죠? 앞부분 네. 앞에도 네 가죠. 네 뒤에 안쪽 네 가운데. 진짜 이 영화에 대한 평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우선 이따 SNS 반응들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어떻게 영화 보셨습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화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되게 그 전체적인 위장전이라든지 편집이나 그런 거에 되게 중점을 두고 봤는데요. 약간 교차 편집이나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면서 되게 플래시오프라는 생각이 났고요. 플래시오프 기법을 실험하는. 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두 분께서는 영화를 보시면서
미장센적인 면에서 어떤 거를 되게 중점으로 보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집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티잖아요. 그래서 그 편집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시작하면서 사실 이 3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엔딩에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제일 먼저 방송사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 남자의 어떤 추락, 이미 거의 이제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나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가를 3개월 동안 쭉 훑는 방식인데, 그 중간에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남자의 혼란을 어떤 대사도 없이 그냥 짧은 순간 안에, 그러니까 몽타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이 원작 자체가 사실 가장 이 발라드의 책이라는 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필름화, 그러니까 영화화 될 수 없는 작품이라고들 흔히들 얘기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화화된 작품이, 뭐 태양의 조국 같은 거는 워낙 그냥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서사가 있었던 그 이야기라서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크래쉬 같은 작품들은 굉장히 혼란, 이 영화 이상으로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영화여서, 사실 그 이 작품을 어떻게 영화화 시킬까, 그러니까 실제 필름화 시킬까에 있어서 감독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한 드라마적인 서사를 계속 따라가는 방식으로 영화가 찍혀진 부분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느껴지는 그 혼란 같은 것들이나 혹은 아니면 이 어떤 거의 카오스 같은 상태를 말하자면 이런 한 장면 한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그려냈었던 것 같고, 그런 편집 같은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게끔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스토리텔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면의 중첩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이 혼란 속으로 좀 빠져든 느낌들이 있었고, 그거하고 역으로 다르게 아까 그 뭐 슈퍼마켓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돈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된 방식의 미장센 같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죠. 그거 아주 이걸 그 배치를 아주 강력하게 대비를 느끼게끔 배치를 해놓는 방식으로 이쪽에 있어서의 그 혼란들을 더욱더 강화시킨 느낌 같은 게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슈퍼마켓에 나오는 조그만한 그 캔부터 시작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다 배치해 놓는 것들 같은 경우 다 프로덕션 디자인들 이걸 맞춰가지고 실제 하는 그런 캔이나 혹은 그 제품이 아니라 여기 영화 쪽에서 다 만들어냈었던 그런 소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벤 웨틀리라니 감독 자체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 어떤 지옥의 전체 세계를 완벽히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이 미장센 안에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지독하게도 정말 끔찍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아주 극단적인 부분이 좀 나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매체에 그 스티브 달튼이라는 평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써놓은 그 말이 모든 면에서 진짜 재앙인 영화. 하이라이즈는 끝내주게 야심찬 천재적인 실패작이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은 결국은 이 혼란이라는 것이 얼만큼 잘 매니지,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상으로, 이런 식의 시도와 이런 광기, 이런 여기서 뭐 나르시시즘과 정전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하이라이즈의 삶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삶에 그냥 정수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말씀 그 물어봐 주신 그런 식의 이제 미장센들이나 촬영 혹은 편집의 기법들 같은 것들이 그런 우리를 광기의 드라이빙을 시키게끔 뒤에 태우고 그냥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호텔 성애자거든요. 호텔을 정말 좋아하는데 영화 보면 네, 이분은 어디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아 저거 부산 무슨 파라다이스 호텔 신관 뭐 어디 룸이죠? 라고 아실 정도예요, 이분은. 그 네. 되게 기자님이 그 시베리가 보이는 방에 들어서 찾기가 쉬웠던 거고,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 드세요. 해외에 있는 포스트 모던 부티크 호텔 홈페이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아까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화면도 뭐 혼자 볼 데가 없어요. 그쵸? 진짜 네. 회화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잘 찍은 패셔너블을 한 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상의 냄새가 나를 때까지 간지를 내면서 약간 내가 마음을 좀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손 돌릴 데가 없는 영화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영화는 정말 아까 그 어떤 평론가분 인도이신 분 기분 얘기처럼 아주 잘 세팅해놨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아주 소장하고 싶은 느낌은 아닌 그 뭔가 좀 감정적인 부분이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지옥에서 온 웨스 앤더슨 같은 그런 느낌? 좀 그런 거 있어요. 네. 웨스 앤더슨처럼 그 뭐랄까 허허실실한 귀여운 유머가 조금 더 있었다면 좋았겠다 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좀 이 냉소 안에서 유머들이 들어갔다면 어떤 방식의 그 화학작용들을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생각을 사실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오히려 이 사람이 그 구축하고자 했었던 이 완벽한 냉소가 좀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본인 안에서는 가장 잘 컨트롤된 방식으로 찍어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각 관객들의 좀 몫인 것 같고 감독 자체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그게 제가 아까 웨스 앤더슨을 얘기를 했었던 건 웨스 앤더슨은 정말 저기에 놓여져 있는 조그만한 뭐 깃털 하나까지도 본인이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지옥도를 그런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감독 스탠리 큐브릭 같은 감독들을 존경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탠리 큐브릭에 대한 완벽한 뭐 오마주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본인 실질적으로 뭐 그 부분들을 빼박힌트 이런 말 좀 가르쳐 드려가지고 좀 쓰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또 이쪽 한번 갈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저기 두 분이 가면... 이렇게 무슨 하트라도 만들 것 같으시네요.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이 네. 얘기해 주세요. 두 분 모르는 사이인데 그러시는 거 아니죠? 두 분 이렇게 계신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요, 이 아이들 하이라이즈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그런 골칫덩이 같은 그런 존재였다가 나중에 그 지옥도가 펼쳐졌을 때는 최상 측에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도대체 왜 거기에 가 있고 어떤 감독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특히나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는 어떤 설정이란 게 있잖아요. 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배가 좀 심각할 정도로 좀 크게 불러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임산부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과장된 방식으로도 있고 이게 임산부란 존재 왜 낳았을까? 그리고 물론 이 영화 속에서는 이 하이라이즈 건물 안에 이런 타가 그러니까 육아 시설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초반에 보여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함께 선생님도 있고 뭐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결국 이 냉소 안에서도 가장 문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인류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크지 않겠어요? 결국은 본인도 감독이 이 지금의 이런 이야기를 극단적인 부정으로 만들어낸 것에는 우리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어쩌면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을 등장시켰었던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새롭게 태어나는 그 최상 꼭대기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최상의 계층으로 살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서 더 이상 이 상태의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은 그래도 이 정말 지옥 안에서도 사실 이 감독이 슬쩍 보여주는 진심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사실 이렇게 나쁜 척하고 있지만 혹은 아니면 이렇게 부정하고 있지만 이 부정은 결국 어떤 너네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긍정을 끌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아이들의 배치나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재밌는 게 그 꼭대기 옥상 우리 사는 테라스라고 해서 나가서 테라스 갈 줄 알았는데 무슨 정원으로 가잖아요. 비밀의 왕 같은 데로 말 다니는 데 거기에만 식물과 동물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모든 층에는 식물과 동물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서 그 공간도 아이들까지 배치가 되면서 완벽하게 신화적인 공간으로 좀 살바꿈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그 임신한 여자가 잠깐 밖에서 소리가 났을 때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헬렌이죠 이름이. 근데 그 이 짧은 순간만으로도 이곳에서 하이라이즈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 여자가 어쩌면 그렇게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멋진 건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타워팰리스 같은 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타워팰리스 1층에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짧은 순간에도 이 여자가 겪고 있는 매일매일이 어떤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것에 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남편도 집에 있고 사실 아이들도 있는 그 여자가 잠깐 어째 부시럭 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칼 꺼내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짧은 순간 보여줬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은 안 나왔는데 딱 한 명 애잔한 캐릭터가 있었네요. 그거요? 헬렌이다. 아, 헬렌이요? 애기가 되게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가 출산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막 애기한테 막 임신하고 담배 피우면 진짜 안 좋은데 이형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담배 피는 것을 하지만 이렇게 많이 피는 영화 처음 봤어요. 되게 충격적인 흡연자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리만족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재떨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건물 안에서 재떨이 있어요? 처음부터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이랬던 별 쓸데없는 걸 많이 하면서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고 네. 뒤쪽 가보죠. 네. 저쪽에 네 이렇게 네 거기 예, 네 그쪽으로 갈게요. 그 테크닉도 있어요. 체를 흔든다든가. 네, 눈에 확 띄는 어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좀 가장 감이 안 왔던 부분 중 하나가 그 이제 헬렌이 출산을 할 때 막 기뻐하다가 그 남자가 산파요. 산파가 남자는 다 어디 갔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나중에 그 와일더가 그 제레미아에서 죽이러 왔을 때 그 너는 왜 자꾸 여자들 뭐 아이들 뒤에 숨냐 막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런 그 여자와 아이들의 뭐 상징성 뭐 그런 거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 대표님 먼저 되게 그 매드리스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저 되게 그 여자분들 하얀 옷 입고 그 제레미아에서까지 하얀 옷 입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들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원작도 그렇고 이러한 영화들 그러니까 세기말적인 어쨌든 뭐 디토피아를 그린 영화들이 내는 조금 전형적인 수법으로 끝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와 아이는 순결한 존재고 하얀 의상으로 대변되는 뭔가 신화적인 순수성 같은 부분들로 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제레미아였을 때 로얄이 이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네. 들었던 것 같고 그 여자분들도 부인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브리더인가요? 그런 뭔가 사망만 아닌지 정원 매드맥스 같다는 생각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셨던 부분에 사실 동의를 하고 이제 각각의 남자들은 서로 속거나 혹은 아니면 부정하거나 조금은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다가 텔레비전 속에다가 얼굴 박아버리고 뭐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서 보여주는 여성들은 사실은 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각들이 어떤 방식의 것들이든. 그래서 사실 시에나 밀러 같은 경우에 눈물을 턱 닦아주고 얼굴 상태 이렇게 다 해주면서 함께 또 모여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은 뭐 그게 조금 너무 전형적인 방식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사실은 지옥을 만들고 혼란을 만든 것의 가장 큰 죄 혹은 큰 가장 책임 같은 것들은 남자들에게 사실 좀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 영화 속에 봤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간이 나오기 전까지 여성들은 심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고통받게 놔두거든요. 이 영화는 특히나 이제 그 샬롯이 그러니까 시에나 밀러가 강간당하는 뭐 장면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그 순간 막 끌려가잖아요. 막 이렇게 다리를 잡힌 뭐 그 강간 장면이 보여지진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천상으로 올려 보내지고 그들이 함께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체, 아이를 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뭐 앞서 그 얘기하고도 그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그 강한 부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희망들을 남겨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게 샬롯이 마이크한테 끌려간 다음에 네. 아주 후진 음식으로 서빙을 하게 하잖아요. 네. 대접을 받고 싶어서. 네. 근데 캔에 들어가 있는 그런 되게 스튜 같은 거였죠. 그렇죠. 26층에 사는 샬롯과 25층에 온 자꾸 이 극중이로 생각나요. 톰 휴스턴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랭이요. 랭. 닥터 랭. 네. 샬롯과 랭은 한층 차이에요. 근데 마일던 2층에 사는 남자잖아요. 이 세대 삼각관계는 아주 흥미로울 수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뭔가 파행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처음에 세 명이 등장할 때도 26층과 25층 그 베란다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영화를 좀 더 파고 들어갔을 때는 재밌었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진짜 건물 구조가 희한하죠. 보통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에 사람은 밑에를 볼 수 있는데 밑에 사람은 위에 집의 그 어떤 발코니의 상태나 이런 것들 누가 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제주도 하얏트 리제시가 약간 그런 건데 가보시면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한결 같은 사람이네 진짜. 네, 그래서 그나마 또 그리고 더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예 그런 식의 발코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고스란히 건물 안에다 그냥 옮겨놓은 방식으로 나온 아주 흥미로운 실험체 같은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지 주최 측에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이요? 네. 아, 한 번. 네, 여기 가운데 가실까요? 네, 네. 아라레짱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궁금한 캐릭터가 거기 시에나 밀러 아들로 나오는 아역, 네. 토미죠. 토비. 예. 네. 그 캐릭터가 겉모습은 아닌데 아이 같지 않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시리얼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고 또 막 그 막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반지나 시계 같은 거 막 주워 모으고 네. 근데 마지막에는 또 자기가 구조물을 막 만들어가지고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어떤 뭐 어른을 흉내내는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캐릭터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저는 토비는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아마도 이 여자가 지금 26층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아마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계급이나 혹은 상태라든지 근데 어쨌든 이 안토니 로얄이라는 사람의 성운을 입으셔서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26층이라는 사실 좀 이상 중간에 그 계급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됐었던 그런 여자와 사실 최상위급에 있는 남자의 생물학적인 어떤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냥 영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는 거는 굉장히 그 관찰자의 모든 것들을 얘한테 갖다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사실은 실제 관찰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기가 차하겠지만 이 친구가 정말 하나하나 그 어쩌면 이 만화경도 있지만 어쩜 무슨 망원경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이 세상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들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엄마한테서 벌어지고 있는 사소한 어떤 연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들의 관계들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꼬마 교수님 꼬마 현자 같은 얼굴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 아이의 눈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신보다 훨씬 더 위쪽에서 이들을 내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 같은 걸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걔는 관찰자의 입장 혹은 아니면 이 모든 현상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같은 걸로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엄마가 뭘해도 안 놀라잖아요. 저렇게 다미스에 내가 있을 수 있나. 저런 애가 자라서 나중에 한국에 조태호 같은 애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나와서는 애기한테 이런 말은 안 되는데 탄생했는 게 좀 슬픈 생명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아마 쟤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엄마 사랑은 받지만 네. 엄마 사랑은 얘가 이분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안쓰럽기도 했고 그 관찰자를 넘어서 사실 그 친구 아무것도 안 알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오히려 아마 나라경지 나원경지로 눈을 가려버린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경 위에 또 그거를 하면서 이 실업자는 이 건물, 이 세상 그냥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 굴절시키거나 왜곡시켜서 보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마지막 한 분 정도 되지 않으신가요? 네. 한 분. 안 될 것 같죠. 2분 정도. 네. 아, 네. 마지막 얘기. 네, 짧게. 짧게. 네. 저, 여기 이렇게 흔드신 분에게. 네. 서류 봉투 한 번만 더 흔들어 주세요. 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하이라이트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번태를 이겨내기 위한 대안책으로 강제된 해방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감상이 들었는데요. 랭은 그런 상황에서 좀 다른 사람들처럼 일탈하고 뭐 도피하기보다는 어쩌면 하이라이트를 관망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편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 페인트 칠할 때 맞는 색을 찾았다 그런 대사도 그렇고 종말에 가까운 하이라이트에서 나중에는 이제 소속감을 찾았다 그런 것도 그렇고 좀 특이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페인트 씬에서 맞는 색을 찾았다고 말할 때 임시나 헬렌과 같이 있었는데 가족을 잃은 랭의 배경과 관련이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발라드 작품들이 오늘날의 현실에 좀 많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랭의 캐릭터가 관조하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좀 많이 닮아있지 않나 싶었어요. 세상이 좀 망가지는데 저절로 세상과 좀 동화되고 삶에 익숙해지면서 어쩌면 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런 해석도 좀 괜찮은지 감독이 랭의 캐릭터를 통해서 현실의 어떤 상황들과 인물상을 좀 표현하고자 했을지 궁금해요. 와, 이렇게 다 써놓으셨나봐요. 오늘 하이라이트로 뭐 발표하시죠. 이 랭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동화되는 캐릭터 혹은 근데 그 동화라는 게 맨정신으로 되고 있는 동화는 아니죠. 분명히 이 사람이 스스로를 원래의 나에서 분리시키고 혹은 아니면 아주 객관화시켜서 타자화시킨 상태에서야 겨우 편입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는 점에서 거기 안주하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그러니까 미친 상태? 사실 실제로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뇌역 전리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쓰고 있지 않은 저 좀 찾아봤는데 요즘은 쓰고 있지 않은 방식의 수술인데 실제 이 눈하고 눈 사이를 여기에 있는 그 신경을 자르면서 머릿속에서 사람 그래서 실제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얼음 송곳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눈 사이를 이렇게 찌르면서 공감이나 감정 같은 것들의 어떤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조금 사실은 사라지면서 그 기억들 같은 것들요. 그런 것까지도 다 사라지면서 머리를 백지화시키는 그런 그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정신병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보시기 한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도 쓰여졌었던 네네.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쩌면, 이 계속 얘기하는 시도해야 돼. 뇌협 전리술을 시도해야 돼. 너 얘한테, 루크에만스한테 그 짓을 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걸 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수술을 스스로 감행하게 된 캐릭터가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어떤 선택 혹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동화 혹은 아니면 이 속에 있는 그것 자체는 완벽한 패배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관객분 멋진 해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주게 하는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 또 한번 친구들 같이 보신 분들과 별로는 안 나겠지만 얘기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토미 드리스턴 오늘
원없이 타진 못해서 네. 다음 주에 녹음하는데 네. 이제 한번 토미지스터를 네. 깔깔거리는 거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토미지스터는 좀 파야 되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하이라이즈를 파는 그런 시간이 되긴 했는데 진짜 저는 토미지스터니 제 앞에서 마이클 잭슨 노래를 불러주던 그 아름다운 순간을 잊지 못하며 네, 갑자기 그 사실 그런 얘기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종인데 왜 그렇게 쳐다봐? 이거보다 한 요만큼은 더 크신 분이세요. 한 10cm 정도 더 큰 분이시라서 굉장히 멋진 친구이고 또 그리고 아마 이 영화같이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잖아요. 뭐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헐리우드에서 그 토르 같은 게 말 그대로 헐리우드의 슈퍼스타로서만 지내도 충분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기 안의 실험을 멈추지 않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논쟁적인 영화에 그 아주 안전하지 않은 방식의 영화에 본인이 뛰어들 만큼 용감한 남자 영화가 진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방식의 의문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영화고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한 두 번 보고 나니까 더 헷갈리는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시면서 조금 각각들마다의 좀 새로운 해석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저희도 어쩌면 조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좀 두서없을 수도 있는 이런 그 대화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오랫동안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토요일밤 즐겁게 보내시고 일요일 무사하게 보내셔서 편안한 월요일 날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 배우파에서 또 이런 기회 있으면 함께 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